시작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요, 어머니, 제가 이제 축원을 끝내고, 이제 제가 축원을 좀 중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요, 왜 신의 벌전이 따른다 그래요? 어머니네 가중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도 원체는 사주팔자가 높아서 이런데 무당집 다니다 보면, 뭐 너 신기 있다, 너 신가물 있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빌던 공줄이 세다, 조상의 기운이 강하다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상하게도 엄마도 내가 사주팔자가 높았는지라 내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찢어진 형국이고, 이상하게도 내 배 앞에 난 새끼들도 내 편이 아니라 자꾸만 흘러 지나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엄마네도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은 신을 모시던 부리가 유공한 집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항아리가 엎어진 형국이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내가 분명히 내 사람의 사주로는 편하게 편하게 지내야 되는 사주가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고비수전이 따라와요. 내 이 숨이 목구까지 차올라요. 이상하게 사방 팔방이 자꾸만 막혀가는 수전이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흔히 말해 언제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억지 춘향 미소 띌 뿐이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띄지는 못하는 형국이라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서 짓고 싶어요? 어디를 가서 내가 울고 싶어요? 근데도 내 자존심에 울지도 못하고 정말 이악 물고 버티는 세월이고, 어떻게 보면 그 누구가 내 마음 알아주냐 그래요. 참 어쩔 때는 내가 엉엉 울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 콧잔등이 시큰거려요. 내 울 때가 아파요. 근데도 내가 꾹하니 정말 이악 물고 이 깨지도록 참고만 사는 세월이라 그래요. 잘 맞습니다. 어떡하니 엄마. 아니 참 하늘도 무심하다 그래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자꾸만 내 손끝만 너무 아파와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할수록 자꾸만 내 손톱만 아파오고 손끝만 아파오는 형국이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겉은 화려해요. 근데 네, 내 속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네. 참 웃긴다. 자식 새끼들도 그렇다만 자식 있죠. 네. 근데 모르겠어. 이상하게 두 자손이라 그래요. 두 자손 다 왜 자꾸 엄마를 드만시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나 있었던 것도 뭐 그렇게 잘났는지, 부처님 모시듯이 모셔줬지만 이상하게도 후루루루루 내 눈앞에서 사라진 형국이고. 엄마요, 올해만 버티세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올해만 엄마 이악 물고 버티세요. 어디로 가면 100% 엄마한테 뭐 구태라, 맞이해라, 치성해라, 뭐 기도를 올려라, 니네 공줄이 세다. 맞아요.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엄마 올해만 좀 사람으로 버티세요. 올해만 버티면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엄마 올해는, 왜 엄마 몸도 많이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무슨 곰새끼 하나가 내 등에 엎여져 있는 것처럼 몸도 천근만근 무거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 마디마디, 오, 엄마 연배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데 이상하게 골다공증도 있다 그래요. 뼈 마디도 힘들고. 내가 몸이 아파오고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내 마음이 아픈지라 내 몸 또한 같이 아파요. 뒷목도 많이 아파요. 내 허리도 아파요. 정말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근데 엄마 올해만 버티시라 그래요. 올해만 버티고 나면 이 신의 그늘, 조상의 그늘이 조금은 제쳐져서 엄마한테 따사로운 햇볕 내릴 거라 그러니까 오래만 버티세요, 엄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는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간호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9월달에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 간호조무사라는 이 직업이 도대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내 업이 있는지라 내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왜 흔히 말해 음수공덕을 해요, 음식공양을 해요, 사람을 돌봐주면서 인애공덕을 해요. 충분히 엄마한테는 잘 맞으세요. 근데 다만 엄마는 그게 좀 있어요. 이게 지금 혹시 실습 같은 거 나가 보셨어요? 아이씨유. 근데 어머니 이렇게 사람 만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지다 보면 이상하게 엄마 기 빠지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네. 어머니 장갑 끼고 만지세요. 왜냐 살과 살이 맨살이 닿게 되면은 엄마의 기운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장갑을 끼세요. 그게 하나의 방도예요. 비방이에요. 왜냐 이 사람과 살이 살이 맞대게 되면 어머니가 기를 뺏겨요. 자꾸만 이 환자들한테, 이 아프신 분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왜 경락이나 그런 걸 받으실 때에도 정말 이 기로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기 뺏긴다고 그렇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하나의 방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갑을 끼세요. 엄마가 기가 뺏기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엄마가 더 지쳐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방도를 취해보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조금 더 수월히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엄마도 이 가물노을이 짙으신지라. 근데 어머니 우리처럼 이런 거 안 하셨었어요? 저는 애기 둘이 열심히 키웠고 그리고 큰애 유학 일본 유학 보내달라 해서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1년 동안 일본에 가 있는 그런 학비? 뭐 학비를 제가 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냥 살림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벌써 먹을 거고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엄마도요 이 내 친정이 있잖아요. 근데 친정이 외조부리라 그래요. 외조부리에서 자꾸만 우리처럼 이렇게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을 섬기고 내려왔던 부리가 너무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내 것을 지키려는 내 가정, 내 거를 지키려는 그 아집은 높아나지만 자꾸만 이게 흩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어머니요 이제는 참지 마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도 어디를 가서 정말 나중에 여건이 되신다면 시원하게 굿 한 번만 하세요. 정말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심정으로 어디를 가서 시원하게 한 번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 그렇게 인애 공덕을 베풀어요. 엄마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 계통으로 가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장갑을 끼세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왜 장갑 껴 이러잖아. 아 내가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다음에 차가울까 봐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너스레로 넘기세요. 그러고 나시면은 충분히 엄마 일을 하실 때 있어서도 내 기력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딱 어머니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만 고생수 따라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근데 54, 55라 그래요. 어머니 몇 년생이세요? 저 58입니다. 58이요? 그치. 54, 55세. 참 이때 어머니 인생의 최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고비도 견뎠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거 조금 못 기다리냐 그러시거든요. 어머니 그 고비 넘겼을 때보다는 그래도 수월히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숨이 차더라도 달리세요. 그러고 나서 올해 내년 이제 정월달 지나고 나서 턱하니 와 하면서 머리 숨 쉬어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어머니 지금 혼자 사세요? 예. 근데 어머니 지금 집 터가요. 네. 혹시 이사하실 마음은 없으세요? 예. 이사를 못 하시나? 만기가 전세 만기가 안 돼서. 아, 만기가 언제 돼? 올해? 네. 그죠. 올해 그럼 이사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어머니 혹시라도 이사하실 수 있으시면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전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그 터가 조금은 엄마를 지치게 하는 터예요. 엄마를 외롭게 만드는 터예요. 왜? 흔히 말해서 내가 집에 있으면 나가기 싫고 밖에선 또 아, 집에 들어가야 되나? 이럴 수 있는 터.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내가 마음의 변동이 생기시면은 터를 이사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더
좋겠다 그래요. 저희 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딸이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몇 년생이죠? 딸이? 중2 때 92년생. 92년생이요? 11월 9일생입니다. 아, 생년월일은 안 말해주셔도 돼요. 따님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냅둬야 돼요. 엄마가 뭔가 해주려고 해도 이게 괜히 청개구리 신부가 나와요. 근데 따님이요, 원체 바느그과도 같이 좀 날카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고집, 주관, 남들보다 되게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하게 엄마는 내가 인생을 살아온 내 부모지만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이렇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따님은 그게 안 맥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따님이 오래 들어오시면서 자꾸만 변화의 수가 너무 많이 따라와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요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해라 그래요. 근데 냅두세요. 그러면 올해 지나 내년 후년 내 나이 서른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철이 좀 더 난다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좀 철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때 서른 앉자고 해서 충분히 철이 차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 잡고 앉아요. 근데 따님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재간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을 굶는다? 아니요. 요즘 12가지 재주 갖고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에 내가 탁 꽂힐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움직여야지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겪어보면서 아 이거다 싶은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자기 재주, 손 쓰는 일, 뭐 하는 일, 자기의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냅두세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시면 충분히 그래도 그 끝으로 해서 나쁘게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일이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건강 좀만 조심하세요. 비타민 좀 챙겨 먹어요, 엄마. 아, 예. 몸 관리 좀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실 건데 몸 아파봐요. 그럼 뭐가 소용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아들도 궁금합니다. 아들이요? 네. 아들은 몇 년생이죠, 어머니? GD. GD요? 90년생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들은요, 서른. 홍기가 조금은 늦게 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른 네. 넘어서 결혼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6 들어가면서 왜 관운이 있다 그러지? 아들은 뭐 준비해요? 그냥 지금 공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해볼까 공부해볼까 이런 마음 없대요? 그런 마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근데 이상하게 26 들어가면서 아들이 좀 관운이 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은 때가 조금은 따라요.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이 틀배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꾸준히 흘러는 가거든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26, 27 들어가면서 조금은 내 자리를 잡고 사회생활 시작을 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들이 뭐 공부를 해볼까 뭐 해볼까 이런 마음 좀 있다고 하면은 엄마가 조금은 뒷받침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예, 근데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 거를 방패막이를 삼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요즘 그런 철없는 자식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러할 자손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아들 농사는 참 잘 지어줬어요. 따님은 조금 내가 화는 나요. 근데 다만 아들은 그래도 엄마가 충분히 농사를 좀 잘 지으실 것 같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뒤를 봐주시면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